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이 나라로 말하면 중요한 나라가 광복되는 날이죠.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워서 외부 출입을 그만다는 그러한 문자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집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저와 함께 10분을 활용하셔서 성경 안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도록 함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할 내용은 시편입니다. 시편 49편, 46편에서 49편까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는 언급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42편부터 72편까지는 우리에게 고난당하시고 또 높여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어렵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 이세 가지를 통해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46편입니다. 46편, 48편은 한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45편에서 우리는 왕인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신부, 왕후인 교회를 언급했습니다. 왜 왕과 왕후를 언급한 다음에, 왜 왕을 얘기한 다음에 46편이 있을까요? 46편은 우리에게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요, 한 왕이 통치하는데 그가 통치하는 영역인 성이 없다면 그가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왕이라고 할수 없죠. 그러므로 여기 46편부터는 48편까지는 하나님의 성과 집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몇 가지라고 얘기하죠. 첫째, 피난처, 피할 곳. 두 번째, 힘. 세 번째,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되신 것, 피난처, 힘, 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은 어디에서입니까? 하나님의 성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 안에서 땅이 변하고 또한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그렇습니다. 땅이 변하고 바다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성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로 누리기 때문에 땅이 변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서 보면요, 흐르는 한 강이 장막 성소인 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성에는 기쁘게 하는 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누린다고 말하고, 8절, 9절에서는 땅을 황무케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다 통치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땅을 황무케 합니다. 역사에서도 보면 히틀러가 왕이라고 스스로 통치자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히틀러도 황폐케 하고 땅을 황폐케 하고 그를 패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하나님은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젠간 우주 만물, 만민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47편에 왔습니다. 47편. 여기서는 온땅 위에 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으로 왕이라는 것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자, 48편에서는 이 왕의 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왕의 성에 대해서 여기에 1절에서는 시온 산을 얘기합니다.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에 있었죠. 이것은 우주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높고 그 안에서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실 뿐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는 높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시온산은 높고 아름답습니다.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여기서 요새라는 말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실 때 어디에서 알렸다고요? 자기 궁중에서입니다. 여기 시온산은 성이고 또한 여기 궁중은 지방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각 지방마다 교회를 세우셨죠. 우주적인 교회가 아름답고 높다고 말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피난처로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방에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8절은 우리에게 이 성이 영원히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성전 안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고 말하죠. 14절입니다. 중요한 14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 안에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46편에서 48편까지 중요한 두 문장이 있는데 첫째는 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성, 하나님 자신과 우주적인 교회만이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개인에게도 인도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목적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것, 공허한 것을 많이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목적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목적지를 모르는 헤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신 인도자이신데 그 인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왕궁에 있습니다. 궁중에 있죠. 궁중은 지방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 세 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그분의 교회입니다. 시온산. 그분의 인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중에 있습니다. 궁중 어디입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교회 생활 안에 그분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고 또한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49편은요 물질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회 생활을 중요시하지 않고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할 때 우리는 뭘 중요시 여깁니까?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기에 6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매일 쓸 것이 필요하죠. 재물도 때로 필요하지만 재물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자기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 있는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속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분깃, 하나님의 성과 집에서의 자기의 몫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런 몫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면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멸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됨이로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는데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죽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멸망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걸로 살아야지 재물을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쌓은 돈이 누구에게 자기가 죽으면 딴 사람에게 가기 때문이죠. 정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12절은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존귀하나, 물론 재물이 있어서 존귀하게 되겠죠. 장구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재물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도 3대에 가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정말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자,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거칠어집니다. 재물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형제가 싸우는 것을 많이 보죠. 정말 짐승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에 왔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여기에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말하는데요.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종이죠.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는 영어로 stewardship, 바꿔 얘기하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일 뿐 아니라 또한 다만 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공급하는 이러한 청지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그런 음식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비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를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너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서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청지기로서 주의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판단받지 않는데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생명을 나눠줄 때 한 가지 결과가 있는데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는데요.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을 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일로 여겨지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면, 그렇게 되고 싶다면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날에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우리가 판단받는 걸 주의해야지 사람의 날에 판단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날에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나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종, 청지기가 주의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딴 사람이 판단할 때 우리는 그걸 작은 일로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는 자기 스스로도 판단, 조사,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은 하나 고추와 같이 식욕을 돕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지 않지만, 말은 쉽지만 사실 그러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넓혀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넓은 사람이 된다면, 내가 금이라면 사람이 나를 은이라고 해도 나는 금인 것이죠. 사람의 판단을 중요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받는 것을 작은 걸로 여기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받는데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섬길 자격이 있는가, 여기 빠져버리면 즉시 그 사람은 신실한 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는 천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은 자신을 높은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있는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세상의 구경거리라고 말을 했는데요.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세상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사도는 자기를 첫째라고 하지 않고 끄트머리, 맨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섬기다 보면 쉽게 첫째가 되기가 쉽고 첫째로 인정받기를 좋아하는데, 사도는 그렇게 계시를 많이 말하고 많이 열어준 사도는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끄트머리, 맨 마지막으로 취급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경거리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구경거리는 로마 경기장에서 마지막에 그러한 그 경기가 있는데, 왕들이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보는 게 있는데, 바로 죄수를 사자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먹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러한 범죄자와 같이, 이러한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범죄자와 같이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우두머리와 이런 그 첫째가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정말 맨 마지막과 구경거리, 사람들이 천사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된 것을, 범죄자와 같이 구경거리가 된 것을,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자신도 이것을 말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경고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은요,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마무리 찍기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마무리 찍기가 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더러운 것, 세상의 더러운 것, 쓰레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무리 찍기, 이게 음식물 찍기와 비슷한 그런, 이런 아주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된다면 정말 성도들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찍기, 더러운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만물의 찍기와 같고 이러한 더러운 존재가 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낳는 아버지인데요. 14절에서 21절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가르치는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은 아비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해서 말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장로 혹은 책임 형제의 하나의 특징을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는 세상의 찍기와 세상의 만물의 찍기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찍기가 되어야 하고, 또 한 면에서는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낳는 아버지, 정말 교회에서 만약 우리가 세상의 찍기가 아니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말한 세상의 더러운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낳는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의 사역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옳은 교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생활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찍기가 아니고 직접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으로 낳는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의 사역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봉사를 다시 배우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